사라다 사라다 사라다. 감자 아니야? 계란이랑 감자랑 그 누른데서 깨고. 먹어봐. 뭐 이제 불 줄였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직도 생각나네? 아 소장을 안 했다. 밀크시트를 먹었어? 먹었지. 나오기 전에. 여러분 술 드시기 전에 밀크시트를 꼭 챙겨 드세요. 나 맨날 먹어. 밥 싸 먹으니까 맛있지. 새우살이 진짜 통통해. 초밥도 나오네. 나 이렇게 좋아. 야 근데 그 와사비 있다 안에? 좀 튀지 마라. 나 두개 나는 두개 건져갖고 국회에서 소장을 더 발라. 구경. 근데 나 없었어? 오늘은 대놓고 마실 작정입니다.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누구야? 정치가 발생돼요. 역시 매운탕에는 사무장. 말해라. 일단 먹겠습니다. 거기 나 보고 있어. 페이샵 잡고 저 있다. 빨리. 약간 이 매운탕에 회를 넣고 샤브샤브로 먹잖아. 어떤 느낌 드는지 알아? 약간 그 순살치킨 먹는 거 마냥 가시 없는 그냥 생선을. 되게 시원해. 아무리 이거야. 나는 이미 먹었지. 여러분 밀크시트를 꼭 드세요. 우리 같은 애주가들은 밀크시트 꼭 먹었어요. 밀크시트 안 먹었어. 밀크시트 드세요. 밀크시트 우리. 깜빡해 나눠있네. 영양제 먹는 게 많으니까
반복하는 것 같아. 와, 미쳤다, 이. 지금 잘라야 돼, 얼른. 과일을. 이거 아니야? 응, 이거. 이거 먹을까? 밥처럼 썰어서? 조금 썰어서.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이거부터 먹어야겠다. 와. 젓가락 춤춘다, 야. 무조건 소금이야, 소금. 맛있네. 아니, 부위를 할 때를. 마블링 되게 좋은 거 줬어, 얘가. 와. 아, 역시. 너무 맛있다. 친구 잘 둬서, 소고기도 먹고. 와. 요거 한다. 이거 응? 이거 많이 이것도 1도 안 찝니다. 그치? 아, 오늘은 맥주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빡쳤다. 간 몇 번 들고? 나 위장 줬어. 그 어제 먹었던 잔. 왜? 아니요. 그냥 쇠가 꺼내기 이렇게 뭐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꺼낸 건데. 그래, 알았어. 잘했지? 아, 잘한다. 어우, 시원하게 맥주 한잔 먹을래? 아니. 녹는다, 그거. 우대갈비. 응. 그것도 같이 구워 먹자. 그래. 먹어 이제. 바꿀게. 여러분. 대박이죠. 와, 이거는 이렇게 소스까지 다 들어있네. 버터도 있는데. 버터 먹는 거 봐. 얘네는 이거 껍데기 있지? 껍데기 금색으로 이거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고급져 보여. 응. 센스가 있어. 오, 버터 들어있고요. 허브 솔트랑 고식이 모여 있고 가운데 소스도 있네. 그러니까. 가위로다, 가위. 공중에 이렇게 넣어. 요거 후딱 먹고 우대갈비까지 그냥 오늘 각 그냥 어때? 근데 아침에 LA갈비 먹고 갔잖아. 맛있더라. 진짜 맛있더라. 어. 아니 요게 살짝 좀 노릇노릇해진 것도 맛있더라고. 어제 너무 과음해서 오늘은 간장씩 먹어야 되겠다. 어디야 뭐 인스타 라방 기억나? 응. 하고 나서 뭐 이렇게 뻗었었어. 응, 알아. 인스타 라방 왜 안 그러는데? 그냥 20분도 안 들었었던데? 20명도 안 들었던데? 한 12명, 13명 이렇게 들었던데? 통영 근처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진심국간. 뭐지, 인스타에서도 계속 진심국간. 진심국간은 진심국간을 이용해주세요. 근데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되게 정직하게 하는 데라서 호시님 친구면 믿음직스럽잖아요. 이용 많이 해주세요. 난 거의 30년이니까 초등학교 친구니까요.
아 이거 그냥 술 없이 먹기가 조금 뭐가 기분 나빠. 술 없이 먹어 여보. 아 술 없이 먹기 좀 그래 뭔가 좀 버럭하네. 우리 같은 흑수 약간 흑수저들은 이 소고기는 연중 행사기 때문에 이것도 어쩌다 이제 우리는 먹잖아. 약간 매일 생각은 안 나나. 연중 행사지. 지금 먹는 거? 딱 들어가네 여보 두 개가. 맞춤이네. 근데 이거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뭐 뒤늦게 이렇게 넘기거나 뒤늦게 보신 분들은 이게 삼겹살로 오해할 수도 있어. 어 그러네. 그지? 삼겹살 통삼겹살 그지? 나 이거 처음 먹어봐. 무대갈비? 칠리 소스 이거랑 같이 먹자. 아니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스테이크 소스. 응? 소스 찍어 먹으면 되겠다. 아, 칠리 스테이크 소스구나. 여기서 해갖고 칼로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바로 해서 먹자. 아까 이제 구워줬거든? 싫으니까 엄마 이거 한우야? 이러면서 얼마야? 그건 엄마도 모르는데 되게 비싸. 근데 비싼 고기를 아빠 친구가 이제 구웠다 이제 슈니가 먹다가 계속 밥을 엄마 밥 조금만 더 줘 밥 조금만 더 줘서 쟤도 이게 다 먹어야겠다는. 아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넷플릭스에서 한우 랩소디를 괜히 봐가지고 얘가 맞아. 그때부터 막 맞아. 난리가 난 거야. 맞아. 한우 사달라고. 맞아. 그때부터 진짜 계속. 근데 그때 막 뭐 퇴근하고 저녁 먹고 봤잖아. 아, 같이 눈썹이 이렇게 하얀 게 있네. 그러니까 시윤이가 계속 아 한우 뭐 이러면서 계속 아 진짜 한우. 아 그래서 그 한우 랩소디 보면서 너무 어른들이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 애기가 고기도 좋아하니까 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랬고 내가 여보한테 뭐라 했잖아. 근데 아 삼겹살 랩소디 볼 건데 괜히 왜 한우 랩소디 틀어서 그랬냐고. 아 궁금해갖고 그러다가 애가 아 내가 왠지 알아? 나중에는 막 어 내가 삼겹살을 먹고 싶을 것 같았어 그걸 보면. 아. 그래서 내가 그걸 본 거야.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보다가 중간에 안 되겠다 야 냉면 랩소디로 돌려라 라고 냉면 랩소디를 끝으로. 근데 냉면 랩소디 그거도 이랬잖아. 아 냉면 막 이러면서 아 진짜 근데 그거 너무 잘 찍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진짜. 아 나 그 짜장 사실 우리 이전에 짜장면 먹은 거 있잖아. 그것도 나 그 짜장면 랩소디 보고 싶어갖고 아 여러분 뭐야 내 옷은 안 사더라도 여기다가 이렇게 썰어서 먹는 거? 빨리 이렇게 많이 들어가. 와 야 이게 약간 스테이크 그거네 진짜. 스테이크야 그냥 과도가 좀 깨긴 한다 근데. 아 원래 이렇게 캠핑 가면 이런 식으로 먹잖아. 장난 아닌데? 와 그냥 스테이크야. 이거 스테이크 소스 괜히 이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네. 야 이거 겉바속 쪽이 완전 장난 아닌데? 스테키네 스테키. 와우 여기 거의 지금 스테이크. 아 이건 칠리 스테이크. 아 똑같아. 그래? 이 웰던이거든 지금. 과연 엄마 맛있어? 야 이거 맛있네. 나는 좀 원래 난 거의 레어였어. 맛있지? 스테이크네. 아 이거 별미네. 아 이거 먹으니까 또 소맥이 또 땡기네. 야 이거는 진짜 와인 성공했다 나. 내가 얘기했잖아 와인 먹자고. 아 이거 와인이네. 와. 와. 나 육즙을 가뒀어 지금. 야 이거 매듭도 갈비인데? 사실 거짓말 조금 더 붙여서 거기보다 맛있는데? 어. 홀려.
나는 그래. 진짜 맛있네. 와. 혓바닥이 춤추고 있어 지금. 아, 행복하다. 이렇게 가져온 거 썰어야겠다. 와우, 딱이야. 요 사이즈야. 뼈 뜯어야 뭐. 뼈? 오케이, 오케이. 아. 겁나지? 아, 키친타올로 해, 참. 아니, 여기 어차피 이쪽 부분은 뭐. 손잡이 부분이니까. 아, 뜨거워, 아직도. 아, 여러분. 뜨거워. 뜨겁다, 진짜. 많이 뜨거운데? 어디다 야, 진짜 맛있어. 되게 아마니 같아 지금. 너무 먹으셨네. 아, 회장님 역시. 이거 맛있어졌어. 그러니까. 난 여기 당면이 이렇게 많이 넣어서 좋더라. 영원하다. 우리 이제 막바지다, 그지? 짬뽕은 어디서 났어? 내가 만들었어, 형아. 진짜? 분말로? 아, 근데 우동면이라서 볶아가지고 야채랑 볶아가지고 한 거야.
맛있네. 불이 막 빠질 것 같아서 세일하니까. 진짜 맛있다. 불이 원 플러스 원으로 세일하더라고. 아 그래? 여기 원 플러스? 응, 그래갖고 지우니까 약간 칼칼한 국물 땡겨서. 잘했네. 역시 그 짬뽕가루로 이걸 하면 좋겠다 싶어서. 웬만한 짬뽕집보다 낫다. 그래? 앞으로 이렇게 해서 먹을까? 짬뽕은 어떨 때 먹으면 되게 싱거운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 이건 딱 간이 딱 되네. 부피는 뭐야? 면을 먼저 건져. 뭐 이거 우징어 같은 거 넣으면 더 맛있겠네, 그지? 우징어 넣었어. 아 그래? 해물 짬뽕만이야. 근데 우징어가 많지가 않아갖고. 진짜 이렇게 그냥 만들어 먹으면 될 것 같아. 면도 안 풀고. 그지? 많이 줬네. 그래 대단하면 풀고 또 씻고 다시 데우기도 또 뭐하고. 우리가 배달은 짬뽕 밥을 선호하잖아. 불어가지고. 맞아. 좀 20대 때는 무조건 면이었거든? 아, 30대 초반까지도 그랬다. 무조건 면. 그 다음에 밥을 말아 먹든 한,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요새는 면은 좀 꺼려져. 밥이 좋지 않아? 진짜 짜장면이나 짬뽕 한 끼 먹잖아? 막 하루 종일 그 그 불편한 거 있지. 배가 안 고프지. 저 뭐지? 이제 못 쓰는 나이가 됐어. 단무지 대신에 동치미. 불만 내려고 터치를 한번 했어. 살짝 나네. 다른 응용해가지고 고기짬뽕 해도 돼. 그건 응용하고 싶다. 아니 해물도 넣고 고기도 넣고. 양배추 막 많이 썰어 먹고. 홍콩 반점 스타일. 오늘은 양배추랑 배추랑 그리고 양파, 숙주. 아, 양배추가 별로 없더라고 집에. 우리 양배추를 많이 먹잖아. 매워? 뜨거워. 되게 뜨거워. 중국집도 요새 힘들 거야, 그지? 야채값 너무 많이 올라왔고. 맞아. 기본적으로 야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잖아. 양파 뭐 이런 거. 짜장면도 그지? 야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 다음엔 중화비빔밥 한번 해봐야겠다. 아, 그걸 어떻게 해? 그냥 한번 불맛 입히고. 약간 짬뽕 소스를 조금 넣은 다음에 하면 되지 않을까? 글쎄. 그때 굴찜 먹으면서 올해 굴은 이제 끝이다 이랬는데 그렇게 먹게 되는. 좀 얼큰한 이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들어가지. 그리고 나 생굴은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우리 굴밥을 안 해먹었다. 아, 우리가 언제 굴밥을 해먹은 적이 있어? 작년인가 언제 한번 그랬나? 무 넣고 굴밥 해먹지 않았나? 아 굴밥을 해먹어야 되겠다. 굴밥이 맛있지.
난 굴간 먹어준 게 없는데? 무채 썰어가지고 양념장에서 탁 익어가지고 그 생각은 못했네. 밥 가야지. 안 썼어 숟가락? 응. 그럼 그걸 해봐. 좋아. 아. 밥 가야 됩니다. 밥을 더 넣어야 되나? 아니야, 우리 다이어트 중이잖아. 어디가? 나는 다이어트 중이야. 밥을 말아줘야 돼. 완성이 됐어 지금. 아, 이거는 이거 현미밥이잖아, 근데. 응. 위에 굴을 하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밥. 짬뽕밥. 그렇지, 그렇잖아. 아, 나는 근데 짬뽕밥이 더 맛있더라. 짬뽕보다 그렇지 않아? 밥 말아 먹는 그 국물 맛이랑. 맞아. 내가 얘기했잖아. 면 싱겁다니까. 이거다. 밥이네. 밥이다.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